과학적 설명이 불가한 오드미스터리. 물과 불은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관계, 상극이다. 음양오행설에서도 화와 수는 상극. 그런데 물과 불이 공존하는 곳이 있다면? 세계적 도시 미국의 뉴욕. 버팔로의 체스트넛 리치 공원에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미스터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물이 쏟아지는 폭포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다는 것. 물이 닿으면 꺼지는 불.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서는 불과 물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불꽃은 수천 년 전 원주민이 최초의 불을 붙였다고 알려졌는데, 비나 눈이 내리는 날은 물론 영하의 날씨에도 꺼지지 않아 화제가 되었다. Which is, should be on your bucket list if you're even in the area. Or actually better yet. So cool looking. I mean, it doesn't look like it should be there. 이 신기한 현상을 보기 위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체스트넛 리치를 방문하고 있으며, 수많은 과학자들 역시 물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 수십 년간 연구했으나 아직까지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폭포 안에서 타오르는 영원한 불꽃.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그래서 아니, 움직이는 근데, 거고. 근데 말이 안 돼. 폭포 안에 지금 불꽃이 안 꺼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곳에도 뭔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 밑에서나 이렇게? 뭔가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는 게, 정확히 뭔지를 모를 뿐이지 뭔가는 불이 붙을 수 있는 기체가 저 바위 틈 사이 어딘가로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을 것이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 안쪽에서 기체가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가스가 계속 그 밑에서 나오고 있다, 배출되고 있지 않은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강력한 가스길래. 근데 어떻게 가스만으로 불이 이렇게 꺼지지 않고, 맞아요, 불이 튀는데도 지속이 될 수 있는 건지. 제가 정말 귀중한 지식, 불의 정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물과 불이 뭔가 반대되는 성질이 있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 중에 뭐 흙, 물, 뭐 공기, 불 뭐 이런 식의 있다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불도 어떤 물질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불도 뭔가인 것처럼. 그런데 사실 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불은 뭐냐면 불의 연소의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산소, 불이 탈 수 있는 연료, 그 연료의 온도를 올려줄 수 있는 점화원. 그 세 개가 있는 상황에서 연료가 산소하고 빠른 화학 반응을 열 때문에 일으키면서 열과 빛을 내뿜고 있는 그 모습이 불인 거예요. 아, 그 현상이 불이지. 네, 그 어떤 모습이,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연료가 빛을 내뿜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불인 것이지, 아하, 불이라는 뭔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정말. 그러게요. 맞아. 이런 거 생각해도 약간 좀 공상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용이 불을 뿜는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떤 순수한 불에 뭔가 그런 게 나오는 거는 없어요. 예. 불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불을 붙일 수 있는 무언가를 용이 입으로 계속 내뿜고 있는 상황에서 불꽃이라는 그 열과 빛의 현상을 일으키는 게 불이거든요. 야, 죽이네요. 두 분이 풍자기 불에 대한 생각이 완전 달라졌어요. 쫙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실제로 물 속에서 저렇게 불이 꺼지지 않는 경우가 이 미스터리 현상 말고 또 있을까요, 이게? 이 가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이 되면은 산소와 반응을 해서 계속 탈 수가 있어요. 가장 쉬운 예로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에 수중 성화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녀분이 성화봉을 들고 바다 속에서 성화 봉성을 했던 그 장면이 있거든요. 정말 유명했던 장면 중에 하나죠. 그 성화 봉성 당시에. 기억나요. 저 밑에서 높은 압력으로 가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불 모형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 저게 약간 뭐, 약간 뭐 플레어나 맞아, 이렇게 맞아, 불꽃 맞아.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곳이 바로 오늘의 실험 장소. 쏟아지는 폭우에도 실험은 계속된다. 뉴욕 체스트넛 릿지 공원의 폭포를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한 인공 동굴 준비 완료. 실험을 위한 마지막 준비는 바로 쏟아지는 폭포수를 재현할 물 분사기. 분사기의 세기를 조절해가며 동굴 위로 물을 떨어뜨린다면 체스트넛 릿지의 폭포와 유사한 인공 폭포까지 모든 준비는 완료됐다. 이번엔 과연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볼 수 있을까? 붙었다! 오! 슬로우 모션 카메라로 봐도 정확히 물 위로 타오르는 불길. 물 위에 불이 붙은 신기한 현상. 심지어 폭포수를 맞고도 꺼지지 않는데. 그게 돼요? 악성 아니죠? 뉴욕 체스트넛 릿지 공원과 비교해봐도 흡사한 모습이다. 하려고 해봤겠지? 실험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폭포처럼 내리는 물 대신 직접 물을 부어보기로 했다. 양동이에 물을 받아왔는데요. 물을 한번 더 가까이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불꽃은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맞아도 꺼지지 않을까? 어떻게 저게... 계속해서 물을 부어보는데 놀랍게도 꺼진 듯 보이지만 다시 살아나는 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뉴욕 체스트넛 릿지 공원의 영원한 불꽃은 태풍도 이겨냈겠죠? 제가 그래서 강풍기를 준비해서 한번 불꽃에 강풍기를 쏘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불꽃은 강풍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강한 바람에도 활활 타오르는 불. 불꽃은 꺼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부어도 강력한 바람에도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뉴욕 체스트넛 릿지 공원처럼 꺼지지 않는 불꽃 실험. 과연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비밀은 바로 이것! 사실은 동굴바닥 물속에 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특수장치를 연결을 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장치들이 특수장치입니다. 체스트넛 릿지 동굴 바닥에서 기체 연료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다빈치 노트 동굴 바닥에도 가스를 공급하는 특수장치를 설치한 것. 그래서 불꽃 아래로 기체 연료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 일반적인 원리로는 물과 공존할 수 없는 불이지만 점화원, 즉 열과 공기 중의 산소에 기체 연료가 충분히 공급되어 불꽃이 물 속에서도 절대 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불이 생성되는 연소의 세 가지 조건이 지속적으로 갖춰지면 물속은 물론 그 어떤 상황에서도 24시간 365일 절대 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물 위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꽃. 뉴욕 체스트넛 릿지 공원의 미스터리.
영원한 불꽃 재현 실험 완료! 물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의 비밀은 혹시 땅속 어디선가 새어나온 기체 연료의 힘은 아니었을까? 여기서 끝이 아니다. 1974년 미국 조지아주에는 인체 자연 발화를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됐는데 다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불사조의 사나이, 그의 이름은 잭 엔젤이었다. 여행을 다니던 중 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깬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는데 바로 자신의 손과 팔뚝이 새까맣게 타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는 동안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고 정밀검진을 하던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는데 바로 화상의 원인은 몸의 내부에서 시작된 불길 때문이라는 것. 결국 잭 엔젤은 불에 탄 오른팔을 절단해야만 했고 이 사건은 인체 자연 발화의 최초 공식 의학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인체 자연 발화의 원인을 좀 더 추측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인체 자연 발화를 설명하는 여러 가설이 가능한데요. 네. 제가 생각해보고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 가설은 심지 효과. 심지 효과요? 아.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잖아요. 그치.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몸이 심지가 되었다는 그런 뜻인가요? 사람의 몸을 양초로 비유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양초에 불을 붙이려면 심지가 없이 양초 덩어리만 있을 때는 우리가 불을 붙일 수 없어요. 안 붙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람 몸이 이제 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외부의 무언가, 옷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천이라든가 그런 것에 연결이 되고 사람 몸의 체지방이 계속 그 탈 수 있는 물질을 제공하면 그럼 점점 불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구나. 야, 그러면 뭐 옷의 재질이 약간 불에 잘 붙는 그렇죠. 그런 재질이라든지 그나마 과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것은 저는 심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역시 모든 사건이 다 심지 효과로 설명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만약에 누가 이와 비슷한 신비한 현상을 일부러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심지 효과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거에 실제로 심지를 붙여가지고 사용하던 호롱불 같은 그런 등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기름을 넣죠. 맞아요. 예전에 석유가 없을 때 무슨 기름 넣었겠습니까? 보통 무슨 뭐 고래 기름, 물개 기름 이런 동물성 기름을 짜가지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심지를 넣어서 붙였거든요. 네. 사람 몸속에도 사실 지방질 같은 성분들이 있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만 갖추어진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현상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